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굿갱레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맡고 있고 현재 디스코드에서는 패티붐이라는 닉네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앞으로 디코 활동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비어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탄생 비화와 그리고 그 유니버스 그리고 그 비어갱의 디자인과 아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저희 그 지금 멤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가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AI, VR 그리고 아바타 표현 기술력 그리고 캐릭터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었던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재밌는 프로젝트 해볼까 해서 이렇게 뭉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었을까 했을 때 NFT라는 도메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NFT가 한창 정말 라이즈하고 있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NFT라는 어떤 새로운 NFT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NFT라는 도메인이 우리가 할 법하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캐릭터 스타일과 아바타 스타일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정말 유니크한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그 NFT 홀더들이 진정으로 뭔가 디지털 다화가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NFT 홀더들의 타겟 데모그래픽스를 먼저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한 결과로는 20대, 30, 40대 남성 위주의 어떤 홀더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IT나 새로운 기술, 그리고 경제 소식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시발점이 그랬듯 사회 통념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조금 반항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인만의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란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의한 어떤 페르소나의 모습이 그 퇴근 후 저녁에 이렇게 본인의 책상에 딱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딱 타서 한 모금 마시시면서 보이는 어떤 코인 그래프 등락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뭔가 그런 공감이 되시나요? 뭔가 그런 모습을 저희의 어떤 페르소나로 정의를 했고 그때 어떤 맥주가 그냥 단순히 어떤 마시는 것 이상의 어떤 그분들에게 해방감, 자유, 그리고 진솔함 등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굉장히 NFT PIP의 성격과 맥주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NFT PIP가 어떤 홀더분들의 어떤 디지털 자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해방감과 진솔함, 약간 자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캐릭터로 통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맥주를 처음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맥주 캐릭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캐릭터 디자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맥주로는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이렇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 머그잔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다가왔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 비어 머그잔이 뭔가 재밌는 형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큰 원형이 머그의 큰 원형이 얼굴이 되고 이 손잡이 부분이 귀가 되고 그리고 머리에 그 맥주의 폼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그 머그의 어떤 이런 각진 부분들이 뭔가 되게 쿨하고 멋지며 약간 본인만의 어떤 그 주관이 뚜렷한 어떤 그런 인물들을 표현을 할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맥주를 그 아이덴티티로 잡아서 이런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이거 정말 초기 스케치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 나온 어떤 완성품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 가장 제가 넣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뭔가 그 맥주 컵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 그 물성이
이 캐릭터에 잘 표현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폼이나 그리고 그 맥주 잔이 깨졌을 때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팍 튀어나오면서 좀비가 된다든지, 혹은 그 맥주가 이렇게 오래 발효되었을 때는 뭔가 스컬이 된다든지, 뭔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이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D 일러스트레이션 넘어가서 이제 표정과 컬러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표정 같은 경우에는 맥주 캐릭터가 뭔가 그 술에 취했을 때 인간이 짓는 어떤 다양한 표정들이 여기에 녹여내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해롱된다거나 혹은 졸리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그런 다양한 표정들을 이 맥주 캐릭터가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맥주인데 파란색, 빨간색 이런 맥주가 있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글로벌 테크 기업에 있었을 때 인종차별 이슈가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안인 제가 이런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가 뭔가 이런 스킨의 컬러가 뭔가 그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뭔가 어두운 면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얻게 돼서, 그렇다면 이 비어갱이라는 캐릭터는 지구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아닌 외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스킨 컬러부터 자유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컬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 맥주가 있는지 사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디자인은 가장 저희가 맨 처음 만들었던 3D의 비어갱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이때 2D로 NFT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블루칩 NFT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2D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2D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그 NFT가 NFT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웹이나 메타버스의 효용성과 유틸리티성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3D로 이 프로젝트를 변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그때부터 3D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사실 비어갱 스토리를 많이 봐주셔서 되게 재밌게 이것들을 소비하셔서 제가 되게 뭔가 막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 비어갱 스토리도 한번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어갱은 코인의 값이 너무 높아서 하늘 높이 올라갔었고, 그 코인이 결국 우주 끝에 다 어떤 행성에 불시착하게 된 것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그 어떤 행성에 떨어졌고 행성의 강에 닿았는데, 그 당의 어떤 네 가지 줄기의 어떤 각각의 화학 작용에 따라서 그 네 가지의 세포 분열이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생명체가 새롭게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그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콜 플래닛에서 태어난 네 가지 부족이고요. 뭐 리퀴드, 클라우덱스, 스타우트, 레드풀입니다. 저희는 근본 종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족들은 서로 각기 다른 특징과 개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사실 디스코드에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따로 커버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보이시는 이 네 가지 종족들은 뮤턴트인데요. 뮤턴트는 휴먼 종족이 각각 파티를 벌이거나 혹은 갈등을 겪거나 또는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서 초자연적인 그 경험들을 하면서 뮤턴트를 변화하게 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콜 플래닛에서 서로 교류하고 다투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번식해 나가고 종족을 크게 이루었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이렇게 여덟 종족이 여태까지 공개된 종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그 공개하지 않은 그 위에 종족까지 합쳐서 저희는 비어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어갱 스토리에서도 보셨듯이 종족마다 변이를 일으킨 이유와 물질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뮤턴트의 상위 종족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 위에 상위 종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사실 브루잉 앱을 통해서 나올 이제 제네시스 종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 드릴 수 있는 스포 한 가지는 오늘 전시장을 곳곳이 잘 보시면은 그 갑자기 뭐야?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스크린들을 자세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가 비어갱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비어갱 파츠와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어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비어갱의 베이스 바디 외에도 되게 중요한 것은 그 파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츠 또한 비어갱 본연의 아이덴티티와 세계관 그리고 트렌디함을 동시에 녹여내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없는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술을 물처럼 마셔도 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과 코인으로 발생된 부족 그리고 패션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태생의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이 비어갱이랑 캐릭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 캐릭터의 파츠로서 저희가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가 저희가 이렇게 3D로 만들어 놓은 어떤 비어갱의 파츠들인데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어갱이 전투할 때도 먹고 싶어하고 언제나 먹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어갱이 그 맥주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자로 만든다거나 혹은 가방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 파츠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꼭지 가방을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뒷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꼭지 가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꼭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셀프 브링 머신이라고 저희가 이름 짓고 있어요. 셀프 브링 머신은 그 비어갱이 언제나 생맥주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생맥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방으로 아이템화해서 갖고 다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크립토에 대한 어떤 그 컬처나 밈 같은 것들도 이 티셔츠나 파츠에 녹여보려고 했는데요. 뭐 여기 보시듯이 어떤 와그미나 키폴드, 뭐 GM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컬처들을 티셔츠나 어떤 다양한 패턴으로서 녹여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적인 디자인적인 요소 또한 저희 그 비어갱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거 호랑이나 어떤 그 한국의 전통 구름이나 어떤 기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 그런 것들을 저희 비어갱으로 흡수해서 비어갱만의 색깔로 새롭게 보여주는 새롭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이름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힙합 문화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힙합 음악도 좋아하고 그 문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힙합은 그 시대에 대한 반항 정신에서 비롯해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창조하는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옛날에 모든 래퍼들이 사실은 다 갱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갱이라고 한다면은 하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크라고 멋진 크루들 여러분 같은 분들을 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캐릭터에도 우리 페르소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함축해서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비어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세 줄짜리는요. 그 이 두 개를 함축시킨 그런 메타포인데요. 또 이 그 뭔가 그 함축시킨 그 이미지 외에도 그 크립토의 거대한 근본인 이더리움이 이 비슷한 어떤 그 심볼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립토의 거대한 근본이 이더리움이라면은 저희는 NFT의 거대한 근본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볼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거는 비어갱의 어떤 반항적인 모습을 좀 표현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홀더분들이 뭔가 디자인에 대한 거, 아트에 대한 호기심들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추측해주시는 내용들 항상 너무 재밌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항상 그 열렬히 성원해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에게 기대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보여드릴 저희 컬렉션 2차 컬렉션과 제네시스 그리고 그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컬렉션들에서 그런 모습들 그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